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 내일 또 새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오늘 이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도 새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 들고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 언약이 들려지고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시간 주의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의 주가 주신 땅으로 주가 주신 땅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세상에 나가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주님의 주신 땅으로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을 나의 나의 어미요
참된 빛이니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부 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간 자니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하리라.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다녀요. 내가 세상을 이기
지나온 나라들 지금까지 지나온 나라들 주님의 은혜로 느린 것마다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끌 수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을 누리어라 백성아 평안을 누리어라 고백합니다.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세상 살릴 말씀 품고 성령의 충만 받으며 나의 약한 무릎 꿇어 기도하며 현장에서 승리하리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장들입니다. 말씀이 설 때 서고 말씀이 갈 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이어서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것은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계시고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기도 그 안에 있으기에 응답이 있고 엘리야의 있으며 바울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1절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이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니 내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가을의 현장이 가을의 현장이 그 안에 있고 세계 살릴 역사가 그 안에 있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증가하신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입니다. Vemos Salmos 111. 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versículo, versículo 4. 시편 11편 4절입니다. Salmos 11, versículo 4.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Vamos todos con una voz.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먼저 기도 제목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Primero voy a compartir los temas de oraciones.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on muy importantes, pero que puedan poner en su corazón. 우리 교회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근 한 17년, 18년, 20년 다 돼 갑니다. Ya ha pasado más de casi 20 años que nos hemos mudado a este nuevo templo. 그래서 지금 우리 언택트 시대를 당해서 교회 전체 방송 음향 이런 부분에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 por este tiempo del sin contacto estamos preparando la parte de los sonidos y toda esta parte. 그래서 방송 시스템 교체 위원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Preparando el equipo de sonidos para que podamos mejorar todo esto. 지금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에 특별히 음향, 영상, 조명, 강단, 인테리까지 합쳐서 좀 새롭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Sonido, video, también la luz y también el púlpito.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영상도 준비를 따로 해야 되고요. Porque tenemos que preparar mucha parte de los videos para este tiempo sin contacto. 또 음향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preparándonos en la parte del sonido. 이 강단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Y queremos expandir un poco más el púlpito.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강단에서 마음껏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들도 나타낼 수 있도록 조명 시설도 따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los equipos de luz para que los remanentes puedan hacer este tiempo cultural.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분들하고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Y ayer en la noche me reuní con ellos les dije. 일단은 우리 위원들이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Primero tenemos que unirnos en algo, ¿no?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하면서 많은 소리를 듣고요. Y también comunicarnos continuamente. 그리고 계획 안이 딱 세워지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 되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Y cuando salga el plan sean para hacia adelante y no mirar tanto atrás. 실제로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도 지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Es que para mover esto se necesita mucho personal.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stamos moviendo mucho la parte económica para poder remodelar toda esta parte. 특별히 앞세우신 우리 방송 시스템 교체 위원회 여러분 기도로서 힘이 되어 주시고요. Es porque ustedes sean fuerzas en oración para ellos. 또 진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 되어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Porque podemos orar que esta siguiente generación se prepare para esto también. 그다음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금 렘넌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Lo que estamos agradecidos que estamos orando recibiendo guía para este ministerio de remanente.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Gracias por seguir orando. 또 내일 또 우리 렘넌트 데이입니다. Y mañana es el día de remanentes. 지금 렘넌트 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WRC 때 연결된 74개 나라와 연결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Estamos comunicándonos con los otros países y también otros ministerios. 지금 본부 전체 시스템들도 새롭게 재편이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Estamos en este tiempo importante que la sede central también está cambiando muchas cosas. 그래서 실제로 지금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그게 선교사님과 연결되고 렘넌트가 연결되어서 모든 집회도 렘넌트 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Y a través del ministerio de remanente estamos expandiendo de remanente misioneros y hasta los creyentes de otros países. 일단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 가지고 필리핀 11월 계획되는 필리핀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에 대한 보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Y mañana tendremos el reporte para retiro de líderes de Filipinas. 또 9월 말에는 오시아니아 렘넌트 대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Y septiembre último mes también vamos a ver la parte de Oceanía. 일단은 렘넌트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렘넌트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Y a través de la organización de remanentes están conectando todo esto junto.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우리도 렘넌트 대회를 하겠다라고 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도 또 해나가야 되고요. Y de Canadá dijeron que también quieren ser día remanente y hemos recibido esto. 여러분 기도를 계속 좀 해주시고 진짜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Porque puedan orar para que tengamos la bendición del equipo. 사실 이 렘넌트 사역 속에서 진짜 다른 부문들보다도 말씀 흐름 속에서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s un ministerio dentro de la corriente de la palabra y con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집회 계속 다니시면은 아무래도 육체적인 어떤 데미지를 받을 것인데요.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Muchos ancianos dicen que tal vez físicamente se pueda agotar yendo a estos retiros.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말씀 흐름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면 귀중한 사역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 흐름 놓치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Ciertamente es correcto, pero es que hay que recibir la guía de la palabra y la corriente de la palabra. 사실 이 많은 그 소통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Es algo que tengo que comunicar bien, pero es muy débil esta parte mía. 제 자신의 어떤 그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면 딴 사람과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사회성이 없는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Y tengo esta debilidad de que no me puedo comunicar bien o tal vez transmitir bien. 그래도 이제 저를 돕는 우리 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소통을 해 주니까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Pero como hay un asistente pastor que nos ayuda para que se comunique con otro.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중한 사역을 섬길 때에 어떻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Pero algo importante es que no dejemos escapar la corriente de la palabra. 그리고 정말로 성령 인도 받아서
전 세계 현장에 렘넌트를 일으키고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Y que recibamos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y que todos los que apoyen puedan hacer también lo mismo.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렘넌트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세계 현장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있습니다. Es que con este ministerio remanente se ha conectado con los misioneros de otros países también. 진짜 이런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ponerlo en su corazón y orar para esto. 그리고 월요일 9월 20일이죠. 추석 연휴 기간 때마다 진행되어지는 우리 대경 다민족 대경 RUTC 예. RUTC 다민족 집중 훈련이 9월 20일 월요일 하루 동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El lunes tendremos un día de entrenamiento para entrenamiento concentrado para RUTC de Daegyeong. 귀중한 다민족들이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Será un tiempo para recibir guía en este entrenamiento.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Porque puedo orar para esto. 9월 23일에 일본 연합 집회가 온라인으로 루 목사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September 23 es el entrenamiento concentrado para Japón. 이를 놓고 또 앞서서 우리 9월 20일 날 오카야마 교회에서 그 오카야마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집회가 진행되어지고요. 거기에 이어서 9월 23일에 일본 집회가 진행됩니다. Entonces se va comunicándose y enlazándose todo para estar junto con este entrenamiento. 일본 집회 귀중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Para que se levanten discípulos importantes en Japón puedan orar. 그리고 이번 아마 오늘부터 이미 발걸음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Y creo que desde hoy comenzó esta paso.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Porque todos los creyentes sean los testigos de su campo.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만은 일단은 그때 그때 그 주간 그 주간에 먼저 기도 제목들을 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ay mucho tema de oración, pero son estas semanas de oraciones que tenemos que poner en su corazón.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 hoy, viendo la semana pasada, veamos la palabra y ordenándolo.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Por qué el cristianismo ha caído tanto al piso? 어떤 면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진 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앙인데 어떤 면에서 지금 보면은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Lo más elegante y lo mejor que podíamos tener la vida de fe, pero ¿por qué ahora se ha caído al piso, digamos? 옛날에 우리 선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Los peregrinos tuvieron la fuerza dentro de este evangelio que aunque sea difícil esta tierra lo pudieron sobrepasar. 한마디로 말하면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요즘 시대에 가치 없이 되어 버렸냐 이 말입니다. En otras palabras, ¿por qué el cristianismo se ha puesto como si fuera no valor? 세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을 놓쳐버렸어 그래요. Porque hay que concentrarnos en tres cosas, pero han dejado olvidar esto. 그 세 가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Y qué son estas tres cosas que tenemos que concentrarnos?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Dios nos creó a su imagen.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귀중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Nos ha creado para que podamos estar junto con él y es asombroso esto.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Que fuimos creados su imagen es que semejanza a él nos creó.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Pero cómo está ahora mismo? 완전히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Es que ni siquiera nos acepta socialmente el cristianismo, ¿no?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 있다면은 생명을 가진 영혼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거. Y una bendición ilimitada que Dios nos dio es que nos bendijo dándonos un espíritu.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Y nos dio la palabra que es poder, vida, poder en su palabra. 이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되고요. Y en estos tres cosas tenemos que concentrarnos.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Y tenemos que salvar junto con esto. 사실 이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Pero como hemos dejado escapar esto, por eso el cristianismo lo han puesto sin valor.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집중의 내용입니다. Segundo, las tres contenidos de esas tres concentraciones. 첫 번째로 세 가지 집중할 것이고요. Primero son las tres cosas que tenemos que concentrarnos. 세 가지 집중의 내용입니다. Y las tres cosas que tenemos que concentrarnos como contenido. 그것은 바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Primero nos dio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Y la bendición del tiempo y espacio que transciende. 처음부터 2, 3, 7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Y nos dio la bendición desde el comienzo las 2, 3, 7 naciones.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입니다. Ese es el contenido al que tenemos que concentrarnos.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있습니다. Y con esto Dios nos ha dado una respuesta. 여러분 땅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Y esto es algo que no puedes comparar con este mundo. 하나님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Nos dará y nos dio respuestas sin precedentes. 그 응답은 뭡니까? ¿Y qué son esto? 내 개인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넣으시고요. Es que a ti como persona te has puesto en respuestas sin precedentes. 우리의 교회를 전무후무한 축복된 응답 속에 넣으시고요. Y a nuestra iglesia también nos ha puesto en esta respuesta sin precedentes.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은 우리의 산업업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Y cuando conocemos lo que tenemos que concentrarnos el contenido nos da respuestas en el trabajo sin precedentes.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사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Es que Dios nos ha dado algo increíble, pero se nos olvida y solamente vemos lo que está aquí.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요. Y ponemos todo y gastamos todo en lo que las cosas se ven los ojos nada más.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진짜 왜 지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힘이 없을까? Y yo sentado pensando dije, ¿por qué nuestros creyentes no tendrán fuerzas? 왜 교회들이 많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교회들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되어버렸을까? ¿Por qué la iglesia no puede influir al mundo y la iglesia está diciéndose que no se necesita? 진짜 가장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Es que Dios nos ha dado una respuesta importante. 이 부분들을 다 놓쳐가지고 사실은 모두가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단의 놀이터가 돼 버려요. Es que en vez de Romanos 16, 20 vuestros pies Satanás, pero es que Satanás toma como juego. 우리의 현장이 사단의 놀이터가 돼 버리고. Es que nuestro campo Satanás juega con él. 심지어 교회조차도 사단의 놀이터가 버려. Hasta la iglesia es Satanás juega con esto. 사단은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Satanás hace lo que quiere ahí.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진짜 인사들 이 축복의 역사들을 놓쳐 버렸기 때문에. Porque han dejado escapar lo más importante.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회복되는 귀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orque comience de restaurar esta bendición en nosotros y en ustedes también. 여러분 그 배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Sí, no hemos aprendido todo. 가지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Y hay cosas que no hemos obtenido.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했던 분들 하나같이 진짜 이 부분들을 목표로 삼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렸던 사실을 보게 돼요. Pero ustedes verán cómo podrán salvar la época que viene lo que viene porque están ustedes dentro de esta bendición.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세상에 보이는 것에 그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다 빠져 있어요. Pero en la verdad estamos caído todo en lo que solamente se ve, enfocados en eso nada más.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한 거. Pues Satanás entenebrece nuestro espíritu.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Y entenebrece tus ojos.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 bendecimos Cristo que restauren esta bendición importante. 그럼 오늘 저녁에 지난주에 이어서 보좌의 축복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Y hoy veremos la bendición del trono que es Cristo. 세 가지 초월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과 2, 3, 7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죠. Tres trascendientes significa trono, tiempo y espacio, 2, 3, 7.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La semana pasada con la palabra vimos esta parte. 오늘 또
이 부분들 속에 오늘 특별히 보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 hoy veremos la primera parte del trono.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제대로 현장을 아는 사람은 아, 저게 맞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Y eso no es difícil cuando tú crees en esto dirás, "Ah, esto es cierto." 전혀 어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저 메시지가 맞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No es una historia de otro mundo. Si tú confirmas esto con la palabra, dirás, "Ah, esto es cierto para mí también."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회복해야 될 축복이 축복입니다. Y más están sufriendo espiritualmente, tienen que restaurar esta parte.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을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Cuando tienen un problema espiritual, no la traten de resolver ustedes mismos. 일단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Tienen que entrar primero en esta bendición. 육신의 질병 있습니까? Tienen una enfermedad física.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No traten de resolverla, sino que entren en esta bendición. 그래서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보좌의 축복입니다. Por eso, la bendición del trono.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라 말씀하셨는데요. Cristo que es la bendición del trono. 이 말 속에 말의 의미 속에는 부활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Y esto está hablando de la obra y la respuesta de la resurrección. 지금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보좌의 축복입니다. Incluye resucitado, pero está junto obrando con nosotros el trono.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Esa es la bendición mayor que tenemos nosotros, es la bendición del trono.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들이 달라질 거예요. Y cuando conocemos esta realidad, nuestro interés, nuestra forma de ver cambia. 진짜 어떤 면 이 사실에 대한 맛을 못 보고 이 사실에 눈을 못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급여해서 살아가요. Pero como no tenemos interés y enfocado en esto, siempre nos derrumbamos enfrente de las cosas. 이 사실에 진정한 축복의 눈이 열려져야 지금 현실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Es que tenemos que abrir estos ojos para ver la realidad correctamente. 그렇다면은 이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가? Entonces, ¿qué es la bendición del trono? 지금 보좌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El trono, el Cristo, ¿qué es esta bendición ahora mismo?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res cosas veremos hoy. 먼저 보좌의 축복할 때에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죠. Primero, la bendición del trono, la primera es los lugares celestiales.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Le dije la semana pasada.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실제화된 것은 우리의 그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어요. Los que se ha lo que se ha puesto lo que transciende tiempo y espacio es el reino de Dios. 근데 이 보좌 하늘 보좌는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Pero el trono de los lugares celestiales es un poco diferente.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1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낙원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Vemos Pablo que dice 셋째 하늘에 이르렀다 했어요. Dijo que llegó al tercer cielo. 거기에 대한 보좌를 말. 하나님 왕이 계시는 거처가 바로 보좌입니다. Y ahí está el rey, ese trono estamos hablando, ¿no?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Y el trono celestial en otras palabras está hablando del poder del rey. 왕의 보좌로서 영광스러운 왕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Por el trono del rey vemos el poder que él manifiesta. 왕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Qué es el poder del rey? 하늘 보좌는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que있습니다. Que gobierna el cielo y la tierra. 다스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Y también que conquista sobre ella.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을 좀 여러분 찾아가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확인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누려야 될 현장의 축복이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Y la bendición del trono y que tiene que confirmar con la palabra y las escrituras. 계시록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Veamos Apocalipsis 1:4.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Vean Apocalipsis 1:4.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Leámoslo junto.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했습니다. Siete espíritus que están delante de su trono, dice así. 일곱 영은 완전 숫자를 말해요. Siete espíritus es un número completo aquí dice. 성경 계시록 5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Veamos Apocalipsis 5, 6 al 7. 계시록 5장 6절 7절입니다. 5, 6, 7. 같이 봅시다. Leámoslo.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에 일곱 영은 완전 승리의 숫자를 말하고 있고요. Siete espíritus está hablando de una victoria completa.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Y está hablando de Dios que conquista sobre todo. 두 번째 하늘 보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Y segundo, el segundo significado del trono celestial.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No solamente gobierna, sino habrá un juicio.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on el poder del rey también dará un juicio. 어디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십니다. Sentado en su trono él dará su juicio. 시편 9편 4절입니다. Salmos 9:4. 시편 9편 4절입니다. Salmos 9:4.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Leámoslo.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El trono celestial está hablando sentado en el trono juzgando con justicia. 그리고 이 보좌의 의미는 감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 este trono celestial es que él tiene todo controlado. 감찰하신다는 감찰한다는 그 단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Ese término de controlado vemos que tenemos que entenderlo bien.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의미예요. Que nos ve detalladamente. 시편 오늘 11편 4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입니다. Hoy leímos Salmos 11:4, ¿no?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Lo leeré de nuevo.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시다고요? 감찰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신다는 말. Que en otras palabras examinan, pero esto es detalladamente nos ve a nosotros.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늘 보좌의 주님이시라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El trono celestial Señor está ahí gobernando, conquistando y también juzgando, pero examinando.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Apocalipsis 7:11. 찾아보세요. Busquémoslo. 이런 말씀을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Que hay que confirmar la palabra y ponerlo algo como suyo. 그리고 실제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Y disfrutar esta bendición realmente. 7장 17절요. 7:11.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Leámoslo.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했어요. Dice que nos limpiará todas nuestras lágrimas en su trono. 우리를 세밀하게 보고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Es que nos guía continuamente en detalle, pero también nos examina completamente.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Dios está en su trono y él conquista sobre nosotros.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늘은 나의 보좌다 했어. Pues Isaías 66:1 dice, este cielo es mi trono. 이 부분들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Y el que explicó bien esto también fue Esteban.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본 환상입니다. Esteban murió apedreado en Hechos 7. 스데반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십시다. Veamos Hechos capítulo 7. 48절에서 5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50 dice algo muy importante.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eámoslo.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47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Y dice en el versículo 47 algo importante. 솔로몬 성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No nos llegamos a obsesionarnos en la casa de Salomón. 모든 만주가 나의 보좌라는 거예요. Es que toda la creación es mi trono. 전 우주, 전 영적인 세계가 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Todo universo, todo mundo espiritual es mi trono. Eso es lo que dice. 4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Dice en el versículo 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했어요. Mas Salomón le edificó casa. 이 말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은 성전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Es que Esteban le dice al pueblo de Israel que no te quedes obsesionado con el templo nada más. 전 우주와 영육 간의 모든 세계에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Es que el universo y todas las cosas quién lo controla el Señor mismo.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Él lo gobierna y él lo juzga.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Aonde estemos nosotros, él nos examina, nos protege y nos guía. 그렇다면은 이 모든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Y si lo hablamos con un término, hay que de verdad obedecer a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온 우주와 모든 세계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서면 되는 거죠. Todo universo Dios lo controla, lo conquista, lo juzga, lo examina. Por eso hay que creer en la soberanía de él.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앞에 엎드린다는 말이죠. Que no obedezcamos a esto significa que obedecemos al poder de nuestro rey.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Cuál es el camino perfecto que tenemos nosotros? 가장 정확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Cuál es el camino más exacto que tengamos?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Que no sea mi voluntad sino sea tu voluntad.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Y eso es obedecer a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어요. Jesús también dijo no sea mi voluntad sino sea tu voluntad.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한 길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엎드리는 겁니다. Pues el camino más perfecto y exacto es dar todo y obedecer la soberanía de él.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será? 그분이 보좌에 계시면 왕권을 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 모든 인류와 나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Porque en su trono él está sentado conquistando, juzgando, examinando y guiando y nos protegiendo. 이 사실을 진짜 알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Y si sabemos esto en una realidad, entonces en cualquier situación tenemos paz. 가면 갈수록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Por qué el hombre queda más sin paz? 왜 염려합니까? ¿Por qué se preocupa más? 이걸 안 믿어요. Porque no creen en esto.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Por eso quedan ansiosos y también tienen preocupaciones. 말들만 하면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En otras palabras, no se pueden obedecer a la soberanía de Dios. 말들 하는 주권 이야기하지만은 절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요. Dicen soberanía, soberanía de Dios, pero no creen en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그러니까 많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Pues quedan ansiosos, preocupados y siempre están nerviosos.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심판주로 오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está conquistando. 여러분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고 계세요. Juzgando, examinando detalladamente su vida. 믿습니까? ¿Lo cree?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리십시오. Nosotros de verdad obedezcamos a la soberanía absoluta de Dios. 어떤 교육자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Un asistente me dijo así. 가만 알고 보니까 교육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절대 안 믿더라는 거예요. Dice que primeramente los pastores no están creyendo en la soberanía. 그 말을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 Después me di cuenta y me veo a mí mismo. ¿Será que no estoy creyendo en Dios?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De verdad piensen de verdad de ustedes.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세요. Cuando nos postramos a su soberanía absoluta de Dios, todo es restaurado.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Es que cuando digo Dios que sea tu voluntad, entonces Dios es el que se encarga de todas las cosas, ¿no?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이 보좌의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Qué habla est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Cristo que está sentado en su trono, ¿qué es lo que está haciendo?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Es Cristo que está junto con la iglesia.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Vemos Apocalipsis las siete iglesias de Asia. 이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Vemos cómo el Señor está junto con su iglesia, con su trono. 먼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pocalipsis 2:1 habla de la iglesia de Éfeso.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Vamos la palabra.
교회와 관계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교회와 관계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Es la bendición de Cristo en su trono conquistando junto con la iglesia.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Leamos 2:1.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어요. En su diestra están siete estrellas, siete candeleros de oro. Él está andando en medio de ellos.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Dios guía la iglesia y Dios protege la iglesia. 여러분, 교회 이런저런 말을 많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No importa que hablen muchas cosas en la iglesia.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Porque todo eso no es que sucede con la palabra del hombre, sino es Dios que lo protege y la guía.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대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Hay personas que son inteligentes y hablarán inteligentemente las cosas.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의 말대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Pero por esas palabras inteligentes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La iglesia se mueve nunca mal.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Es que Dios guía y protege la iglesia.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있어요. Es su diestra siete estrellas. Y él anda en medio de los siete candeleros.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El dueño de la iglesia es Cristo.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의 교회를 복음 전하는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릴 거예요. Tiene agarrado el siervo de Dios y él conquista en el siervo de Dios en la iglesia. 제가 진짜 잊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Es algo que no puedo olvidar siempre. 제가 부교역자로 이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Cuando estaba como copastor en la iglesia sirviendo. 목사님이 좀 많이 힘드셔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었어요. El pastor estaba en dificultad y no podía venir a la iglesia. 근데 한 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어요. Y alguien vino a la iglesia. 그리고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 같이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Y estamos juntos en el elevador para subir.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Y le dije al pastor.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했어요. Pastor, en la iglesia se está hablando esto y esto. 목사님께서 한 마디 말씀하셨어요. Y el pastor dijo una cosa. 신목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했어요. Pastor, sí, la iglesia es Dios que la guía. 그냥 간단하게 탁 내뱉는 툭 내뱉는 말씀인데 그게 제 마음에 그대로 아 맞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쓴 교회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제한테 믿음으로 딱 왔어요. Y lo dijo una vez así nada más y vino como fe esta parte que Dios es el que guía la iglesia.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Nunca malinterpreten.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말해야 된다. Que la iglesia tiene que hablar una gente inteligente. 물론 필요하겠죠. Sí, se necesita.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대로 교회는 되는 게 아니에요. Pero por esas palabras no es que la iglesia se forma.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Dios guía y protege la iglesia totalmente. 우리 하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오직 복음만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Si la iglesia de Hanna se aferra solamente a este evangelio para que se recuerde hasta la segunda venida de Jesús, es Dios que la protege.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 했어. Tiene las siete estrellas en su diestra y anda en medio de los siete candeleros.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인본주의를 쓰려고 해요. Como no conocen esto, la iglesia utiliza humanismo.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인본주의도 안 통하게 돼 있어. Si Dios lo guía, el humanismo no funciona ahí.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십시다. De verdad tengamos la fe.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고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복음만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Aferremos en esto y seamos la iglesia que se recuerde después antes que venga segunda la venida de Jesús. 두 번째로 교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Y la segunda parte de Cristo junto con la iglesia.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Apocalipsis 2:12. 버가모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죠. Está hablando de la iglesia de Pérgamo. 2장 12절 보세요. Vemos 2:12. 좌우에 날생 금을 가진 이가 있어요. El que tiene la espada aguda de dos filo. 그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2:18 está hablando de la iglesia de Tiatira. 2장 18절에 보세요. 2:18.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El hijo de Dios el que tiene ojo como llama de fuego y pies semejante al bronce. 여기 2장 12절에 좌우에 날생 금을 갖고 계신다. 2:12 dice el que tiene la espada aguja de dos filo. 그리고 18절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다. 2:18 él tiene ojo como llama de fuego y pies semejante al bronce de bruñido.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to? 흑암 권세를 이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Está ganando sobre las tinieblas. 흑암을 척결하시고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Es el que tiene todo control y derrumba todas las tinieblas también.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보좌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Y vemos acá
Apocalipsis 3, 7.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Vemos la iglesia de Filadelfia.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Qué dice?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Leámoslo.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Y dice eso, ¿no?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하고요. Vemos la llave de David.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했어요. Y el que abre y ninguno cierra.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Y cierra y ninguno abre.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to?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신다라는. Es que Dios es el que abre todas las puertas. 무엇을 통해서요? A través de qué? 기도를 통해서. A través de la oración.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A través de su oración Dios abre todas las puertas.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escucha nuestra oración. 그래서 교회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Pues la iglesia y oración jamás lo puede separar.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Y a través de esas siete iglesias ¿qué es la conclusión?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Apocalipsis 3, 20. 먼저는 하늘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주신 결론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라는. La conclusión de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y el poder del rey es la bendición absoluta.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Y si es Cristo junto con la iglesia, ¿cuál es la conclusión? 계시록 3장 20절. Apocalipsis 3,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라. Aquí yo estoy en la puerta y llamo.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Si alguno oye mi voz abre la puerta entraré a él.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Y cenaré con él y él conmigo.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시겠다 했어. Si abrimos el corazón nuestro él entrará.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Juan 1:12 porque a los que le recibieron y creen en su nombre le dio potestad de ser hijo de Dios.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속에 들어가시겠다 했어. Apocalipsis 3:20 él entrará en nosotros.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요. Cuando aceptamos a Jesucristo es que él nos guía y nos protege. 여러분 모든 걸음들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를 이기도록 하시고요.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está también dándole la autoridad.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Cuando oran se abren las puertas de los reinos celestiales y Dios la respuesta. 이마만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restauren y disfruten de esta bendición inmensa. 세 번째입니다. Tercera.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그 천상에 계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축복과 연결되게 됩니다. Y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no solamente está en su trono en allá, pero sino también está conquistando en esta tierra. 천상의 이 역사가 지상의 축복과 연결된다라. Los lugares celestiales también se conectan a las bendiciones terrenales. 보좌는 하늘을 말하죠. La bendición del trono está hablando del cielo. 그 보좌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지상의 축복과 연결되는데 먼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Y eso se conecta en la tierra, pero ¿qué es lo que está sucediendo arriba?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24장로들이 천상에서 찬양하고 경배한다 말씀입니다. Si vemos nosotros, los ancianos estaban alabando y orando junto ante Dios.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24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Estamos hablando que está adorando y alabando y dando culto a estos ancianos.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Tenemos que saber que el culto es tan importante.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천상에서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져요. Es que cuando alabamos aquí es que allá arriba se está alabando también. 두 번째입니다. Segunda parte. 여러분, 천상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향연과 함께 이 땅에서 그 기도 역사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Los lugares celestiales está subiendo el incienso de la oración y recibiéndolo también Dios.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Es Apocalipsis 8, 3, 5 lo conocemos bien.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습니다. Para que esto no caiga al piso la oración, el ángel viene con un incensario de oro y lo recibe.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아요. Y lo pone en el altar de enfrente del trono de Dios.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천사들을 심부름시켜서 응답으로 주십니다. La respuesta y envía a los ángeles para dar la respuesta. 여러분 우리가 엎드는 시간에 하늘 군대 천사들이 여러분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En el momento que nosotros nos postramos a orar, esto es lo que sucede.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어떤 축복을 임하느냐? Y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qué bendición se está manifestando aquí?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Está tomando y conllevando el ministerio de la salvación. 성경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7장입니다. Versículo capítulo 7 de Apocalipsis. 9절 10절입니다. 9 al 10.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Apocalipsis 7 9 al 10.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Leámoslo junto.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무엇이 구원하심? Dice, está delante del trono en la presencia del coro que del cordero que significa salvación.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축복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celestial, ¿cómo se conecta a la tierra?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Él ahora está cumpliendo la obra de la salvación. 그러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Y dice que hará un nuevo multi, nueva nación. 천상에 보좌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En otras palabras, una nueva multitud él creará. 계시록 21장입니다. Es Apocalipsis 21. 한번 찾아보세요. Busquemoslo.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Leámoslo junto.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다 했어요. Aquí dice que está sentado en el trono.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말씀했어요. Y aquí yo hago nuevas todas las cosas.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지금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El sentado en el trono está haciendo nuevas todas las cosas. 이 보좌의 역사의 절정이 뭡니까? ¿Y qué es lo que pasa en ese trono? 여러분 하늘 보좌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왕권 앞에 우리가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El poder del rey, el trono, esto es lo más importante, obedecer la soberanía absoluta.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Y para tener las obras de Cristo, que es la iglesia, que en su trono es aceptar a Cristo en su corazón. 그런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축복으로 나타난 여기에 절정은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Y Cristo que está en su trono manifestando las bendiciones celestiales.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Hechos capítulo 7. 56절입니다. 56. 스데반이 마지막 이야기한 부분들이죠. Es lo último que dice Esteban.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Leamos lo 56 juntos.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러분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지상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절정은 그리스도께서 서서 보고 계신다. Es que el Señor que está en su trono celestial, la bendición del terrenal que viene, él está levantado.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신다는 사실. Es que cuando estamos disfrutando de esto es que el Señor está viendo, levantando en su trono, obrando en nosotros.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Esa es una bendición tan importante.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것 가지고 뭐 얻었다 얻지 않다 그것까지 싸울 필요가 없어요. No hay que pelear ahora mismo si has obtenido o si no has obtenido algo. 우리 지금 본질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Es que la bendición esencial de toda esencia es la bendición del trono. 그래서 결론입니다. Y es la conclusión por esto.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Todos los días tenemos que salir delante de la gracia en su trono. 그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No importa quién sea.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했어요. Se confiadamente al trono de la gracia.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세요. No te quedes atrás así porque no existe. Confiadamente al trono. 실수했습니까? ¿Te has cometido un error? 여러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Te falta algo? 아니 잘못한 부분들 있습니까? ¿O te equivocaste? 상관없어요. No importa. 인정하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돼요. Acéptalo confiadamente al trono de la gracia, dice.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Hebreos 12:2.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Puesto los ojos en Jesús, el autor y consumador de la fe.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Confiadamente en el trono de la gracia, puestos los ojos en Jesús.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Que Cristo está a la diestra de Dios, esto puesto los ojos nosotros tenemos que tener.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Veamos Hebreo 12:2.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Leámoslo junto.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Dice, sentó a la diestra del trono de Dios.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No importa cómo estés ahora.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Como lo estés, confiadamente sal delante de ese trono de gracia.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No importa qué has hecho hasta ahora para venir acá.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커요. Hay alguna esta gracia es mayor.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의 역사가 더 커요. Y la obra del evangelio es mayor. 그래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Pues confiadamente salga delante del trono de la gracia.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Y puesto los ojos en Jesús.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Y él en su trono está junto con nosotros ahora.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편 4절을 읽었죠. Leímos Salmos 11:4 hoy. 근데 시편 11편 한번 찾아보세요. Pero veamos Salmos 11.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Dice algo muy importante.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Veamos el versículo 1.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맘인가? 악인이 하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했습니다. Dice aquí, Jehová tiene en su corazón a los rectos. 의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Quién son los rectos de corazón?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Jesucristo es el recto, es el justo, ¿no? 우리의 의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El único justo para nosotros es uno.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Es Jesucristo que es justo.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들을 감찰하신다 말씀했습니다. Dice, él tiene oculto en los rectos de corazón.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행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했습니다. Y también dice si fueran destruidos los fundamentos. 여기 악인은 흑암 사단을 말해요. Y estos malos él dice que lo detesta y estas las tinieblas.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모신 자는 의인입니다. Es que no es que seamos justos porque hicimos algo bien. 그리스도가 나의 의예요. Es que Cristo es mi justicia.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어요. Y fuera de Cristo nada podemos dar delante de él. 여러분 착하게 살았습니까? ¿Has vivido malinterpretando? 열심히 살았습니까? ¿Has vivido esforzadamente?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Eso no puede ser tu justicia. 오직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Solamente la justicia nuestra es Cristo. 그리스도 모신 자는 의인입니다. Y el que tiene a Cristo en él es justo. 그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감찰하신다 말씀. Y él tiene examinado a estos justos en él.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찾아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amos continuamente a través de la palabra esto.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집중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보좌의 축복입니다. Tres concentraciones, la bendición del trono primeramente. 땅에 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Esto no se puede ni comparar con las cosas del tierra, de la tierra. 예전에 우리 교회 이 복음 다락방 그 성경적 전도 운동 하기 전에 이렇게 집회할 때가 있었어요. Antes nuestra iglesia, antes de entrarnos al Catarapán.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부흥 강사를 두 번이나 모셨어요. Y habíamos invitado a este dos pastor, dos veces este pastor porque recibió mucha gracia. 전 교인이 이 부흥 집회로 밖에 수련을 빌려 수련장을 빌려 가지고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Era una conferencia de avivamiento y lo habíamos prestado afuera y lo hicimos. 경주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Es un pastor que estaba en Gyeongju.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Es un pastor de denominación bautista.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드리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Y creo que algunos sabrán. 근데 처음에 이분을 모시고 너무 성도들 은혜 받아 그다음에 또 모셨어요. Y tanto recibieron gracia que lo invitaron nuevamente.
다음에 모실 때는 두 번째 모실 때는 그때 고전의 다락방을 이제 시작한 것이에요. Entonces la segunda vez que lo había invitado ya habíamos comenzado en Tarapán.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이 집회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던진 멘트가 있었어요. Y recuerdo que en ese tiempo de oración dijo una palabra. 그 참 기억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Y todavía queda en mi memoria. 우리는 배추 이파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Que nosotros no es una vida de una hierba. 배추 이파리 뭔 줄 아죠? ¿Sabes qué es una hierba? 만 원짜리가 배추 이파리부터 10%잖아요. Es un 10 dólares, ¿no? 우리는 배추 이파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Que no es una vida de 10 dólares, dice así.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가 배추 이파리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Y pareciera que nosotros vivimos una vida como si fuera una hoja. ¿Por qué?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Porque no estamos disfrutando la bendición del trono. 여러분 배추 이파리 인생이 아니에요. Usted no es una vida de una hoja.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보좌의 축복. Es la bendición del trono que tiene.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 La bendición del trono que ni siquiera se puede comparar con las cosas. 아니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 La bendición del trono que puede salvar todo el mundo.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십시다. Disfrutemos esta bendición ahora. 정말 우리가 이제는 찾아 누려야 돼요. Hay que buscarlo y disfrutarlo.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이 땅에 떨어진 기독교 참된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러한 축복된 역사를 누려가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Que se restaure todas estas bendiciones en nuestras vidas para nuestra iglesia. 감사합니다. Gracias.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배 시간마다 보좌와 통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에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보좌와 통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영인 천사들이 심부름하면서 오르락 내리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갖고 가고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들 우리에게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좌와 통하는 열쇠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게 보좌와 통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시켜서 받으시고 응답을 쏟아 부으십니다. 이 축복된 역사 영적인 축복을 오늘 이 시간도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지극히
가지 집중할 것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집중해야 할 내용들 말씀을 받았고요. 그때 우리에게 응답 주신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집중할 내용 가운데서 오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천상에서 지상의 축복을 함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승리하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로 서론 부분에 앞에 귀하게 말씀 쭉 전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를 통해서 준비된 부분들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께서 주장해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는 귀한 생명을 위하여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천상에서 지상에 모든 축복과 응답을 쏟아부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누릴 수 있는